네, 에너지나 원자재나 이런 쪽이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선규의 에너지머니. 사진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이셔서요.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 현안이 최근에 니켈, 리튬 가격 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상당히 부담되고 있는데, 뭐, LME는 막 거래도 중단되고 그쪽도 난리가 아니더군요. 니켈, 리튬 최근에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셨던 니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런던 시장, 그러니까 LME에서는 니켈하고 리튬 가격은 이제 서로 조금 반대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니켈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18일에 런던 거래소에서는 마이너스 12% 거의 하한가를 새로 설정한 상태인데도 거기에서 또 하한가가 나와가지고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주 혹은 한 10일 정도 했을 때 니켈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가 제재를 받게 되면서 노릴스크 니켈이 러시아에서 서방 제재가 이제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르스크 니켈이 전체 세계의 글로벌의 40% 정도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니켈 가격이 폭등을 했다가 지금 오히려 이 어떤 세력에 의해 가지고선 다시금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요일에 다시금 이제 재개를 했다가 거기서 시스템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거래가 한번 중단이 됐습니다. 수요일에. 그러고 나서 금요일에 다시 이 장을 열었는데 그때 다시 하한가를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니켈은 오히려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즉 이런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이 조만간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시장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급락과 조정이 지금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해서 리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강하게 거의 5배 이상 지금 거의 6배 정도 되도록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은 러시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리튬의 가격은 상당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LME,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100년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시장인데도 전쟁이 무섭긴 무섭네요. 막 가격 제한폭을 급하게 설정하고 거래가 중단되고 막 그런 우여곡절 상황을 지나갑니다.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아직까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2차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 부담을 가지고 테슬라도 또 가격 인상한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차 보급에 전체적으로 보급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런 니켈을 말고도 원자재 전체가 다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전기차에 상당한 그 보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니켈 가격은 일단 조정 구간에 좀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주로 쓰는 리튬 있죠. 리튬의 가격이 어떻게 안정화가 될 것이냐가 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리튬이 현재 굉장히 좀 부족해지는 상황이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배터리발 전기차 가격 인상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테슬라가 계속 짧은 기간 내에 연이어서 가격 인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배터리 가격의 인상 때문인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보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발전 단가의 하락을 만들어 유도해내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 재생에너지라든가 혹은 그다음에 이런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을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전기차 지원금 정책에도 상당히 차질이 생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당분간 전기차의 보급에는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재료를 쓰느냐, 배터리 가격을 어떻게 낮추느냐, 그다음에 주행 거리를 얼마나 늘리느냐 이런 데 초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원재료 가격 인상이 전기차 업체에도 좀 부담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후반에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모이는 행사인 인터배터리 2022가 있었습니다. 18, 19니까 금토일인가 싶은데 다녀오셨어요? 목금토인데 제가 목금토. 금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그 뭐가 포인트였습니까? 일단은 거기 인터넷 배터리 2022가 그 XEV라고 해서 그 차세대 전기차 전시회와 같이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전시장이. 그래서 두 군데를 다 같이 갔다 왔는데 여기가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그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일단 전시를 했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배터리 3사가 어느 정도는 그 로드맵은 기본으로 제시를 했고 특히 이제 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샘플도 지금 내놓은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했다는 게 조금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중요한 업체를 좀 뽑아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요 내용 보시게 되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삼성 SDI가 일단 프라임엑스 배터리에서 이제 젠5 배터리 그다음에 앞으로 젠6 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고체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리튬황 배터리의 샘플들을 좀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SK 온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원래 SK 이노베이션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 S팩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브랜드의 어떤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간지 이런 걸 좀 전시를 하고 재밌는 게 이제 페라리 SF9이 스파이더라고 해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델을 거기다 하이브리드를 이제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모델도 좀 전시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네. 포스코 케미칼이 이 중요한 게 단입자 하이니켈 양극재라는 이 기술을 이제 소개를 해서 앞으로 좀 그 수명 연장과 그 다음에 배터리 출력이라든가 밀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고려 아연이 앞으로 이제 폐 배터리를 재생하는 쪽으로 좀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선은 기술도 있지만은 특히 폐 배터리 재생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이 중요한 그 화두를 내놨다는 것이 이번 전시회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17일부터 했군요. 목금토인데요. 예,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배터리 데이라는 게 생신 기술에 대한 전시장 뭐 이런 네. 그 장이잖아요. 네. 포스코 케미칼의 단입자 양극재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단입자 양극재라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제 양극재를 그냥 일반적으로는 보통 하나의 판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니켈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리튬 양극재 판을 가지고서 보통 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건 어떻게 했냐면 이걸 전부 다 입자로 해가지고서 뭉치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 소재라든가 니켈 그다음에 또 다른 망간이나 아니면 리튬 같은 것들 하나로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전고체 비슷한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로 배터리 수명 시장을 시간을 연장시켰다. 즉 충방전에 대한 탄력을 더 높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현재 니켈 관련한 차세대 기술 전시라든가 혹은 앞으로 이 생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충분히 생산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전시회에서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 이오토포스라고 부르는 이 자체적인 솔루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저 차체 강판, 구동 모터, 그다음에 배터리 팩을 만들 때 들어가는 강판이라든가 각종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통합 브랜드를 이번에 만들어서 그거를 이 전시회에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하게 된 것이 이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 오늘 이번에 보여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고체가 굉장히 중요한 차세대 기술이고 아까 전고체 얘기도 말씀하셨는데요. 전고체 관련해서 뭐 여러 얘기가 좀 있었군요. 일단 LG엔솔이 전고체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네. 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선 고분자기하고 황화물계 이 두 가지를 특히 이번에 많이 내놨고 거기에 네.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좀 내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샘플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아니, 전고체도 이제 개발 방식은 여러 개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고체가 굉장히 원래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그래서 네. 이 황화물, 그 다음에 산화물, 염화물 세 가지로 일단 가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황화물 쪽을 밀고 있고 삼성 SDI가 이제 산화물 쪽으로 일단 좀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여기에도 보시면은 황화물을 이 전고체 같은 경우는 UC 샌디에이고하고 이제 공동 개발을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기존 대비 롱셀이라고 불러서 좀 더 그 에너지 밀도가 16% 정도 높고 그 다음에 수명이 20% 정도 긴 이런 롱셀을 앞으로 내놓을 것이다 해서 요거를 지금 공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2024년에서 25년 정도에 기본적인 상용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이제 고분자계 배터리 그래서 이제 폴리머를 기준으로 한 그 전고체를 이용한 배터리를 앞으로 상용화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G화학이나 LG엔솔은 뭐 주식시장에서는 상장해가지고 말이야 욕 엄청 얻어먹고 있는데 기술 개발은 그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LG는 GM의 허머트럭, 허머트라는 게 군용트럭처럼 큰 트럭이잖아요. 이제 여기 네. 들어가는 그 중대형 전기차, 여기도 이제 배터리를 소개했다는 건가요? 네. 원래 이제 허머는 이제 그 미군이 쓰는 험비라는 게 있는데 네. 그 험비를 이제 상용 버전으로 내놓은 게 허머거든요. 네. 그래서 허머에다가 이게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배터리, 그러니까 들어가는 배터리를 네. 얘기했다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중대형 전기차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차가 굉장히 널찍합니다. 네. 평평하고 널찍하기 네네. 때문에 충분히 배터리 팩이 들어갈 공간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에 비해서 한 두 배 이상의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여기에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사실 이거는 그 상업용 트럭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오프로더 정도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로 그 상업용이 나오면 산업에 들어가는 걸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긴 좀 어려운 거고. 수요가 좀 제한적이죠. 네. 그래서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북미에서 나오는 클래스 8 트럭, 클래스 8에 들어가는 그 대형, 그 우리가 보통 로드킹이라 부르는 그 대형 그 트레일러를 잔뜩 끌고 다니는 이런 트럭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산업용 중장비 이런 데는 여전히 아직은 디젤이 주류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려고 그러면 아직 그 우선은 구동 모터하고 그 다음에 예. 여기에 따른 그 서지 전압, 그 전압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해주는가가 가장 더 중요한 기술 개발이 더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중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또 이제 그 대륙을 굉장히 횡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소 트럭이 그죠? 많이 네. 관심이 있었던 거고요. 네. 어쨌든 이게 박람회 장이다 보니까 LG는 허머 트럭에 들어가는 중대형 전기차 배터리를 선보였고, 여기서 LG라는 건 LG 엔솔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식회사 LG는 이제 뭐 배터리 부분 이런 거, 태양광 이런 걸 다 철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네. 혹시 혼돈될까봐 말씀드린 거고요. 삼성은 삼성 SDI가 배터리 쪽으로 하고 있는데 삼성 SDI도 역시 전고체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 모양이죠 이번에? 네, 사실 이제 그 SDI 아, 원래 삼성 SDI가 사실 제일 좀 빠른 주목받는 쪽 아니었나요? 원래는 좀 빠르게 네, 주목을 네. 받았죠. 그랬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 황화물계가 조금 뜨면서 약간 조금 이제 뒤처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연구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 브랜드로 해서 프라임엑스라고 부르는 배터리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금 홍보를 이번에 많이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그 차량에 들어가는 젠5 배터리를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 각형 배터리를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고, 그 다음에 SDI가 특징이 뭐냐면은 이 차량용 배터리나 이런 것 말고도 소형 그 모바일이라든가 카메라에 들어간 것부터 해가지고서는 그렇죠.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라인업들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 ESS까지 보여줬다는 데 상당히 좀 큰 의미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고체에 대한 이 배터리도 이번에 로드맵을 공개를 했는데 추후에 가장 먼저 상용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파일럿 공장까지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LG하고 과연 삼성이 과연 어떤 이 전고체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갈 것인가 굉장히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2차 전지 셀 업체 가운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LG 화학도 연결이 돼 있지만요. 그다음에 삼성 SDI 봤으니까 SK 이노베이션, SK 온도 좀 봐야 될 텐데요. 네. SK는 뭘 좀 강조했습니까? SK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공정이 굉장히 안정된 공정을 이제 자랑, 품질, 고품질을 보여줄 수 있는 안정된 공정을 이제 자랑을 한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각 차종별로 해가지고, 지금 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들어간 것들을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그 자동차의 그 배터리들도 전시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 S-PEC이라는 걸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그 기술들도 이제 보여주게 됐는데 여기에서 그 나온 그것은 역시 SK 말고도 LG도 역시 S-Frame이라고 부르는 비슷한 기술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요거 같은 경우. S-PEC 같은 경우는 이 전지의 분리막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 정돈을 해가지고 이게 이것이 이제 양극재라든가 다른 데하고 그 부딪히거나 혹은 여기서 일어나는 열들을 이 혹은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요소들을 없애는 데 주력한 기술이고, 그다음 S-frame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단열재를 집어넣어 가지고 발열을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일단 어쨌든 이 두 개 회사가 앞으로 발열과 그다음에 이런 그 발화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기술을 선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그런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2차 전지 업체들의 부담, 그리고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인터 배터리 데이 얘기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향후 국내 배터리 시장 어떤 걸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됩니까?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선 폐배터리에 대해 가지고서는 재생사업이 이 전시회에서 굉장히 앞서서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좀 더 주목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해서 특히 고려아연이라든가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에서 봐야 될 가장 큰 핵심 요소 세 가지가, 첫째는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는 기술, 두 번째 원자재가 얼마나
적정 가격에 아니면 싸게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 이 여부 세 번째, 그다음에 그동안 사용하고 난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하는지가 가장 관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는 종목을 택해서 가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리튬, 니켈, 망간이 과연 얼마나 원활하게 공급이 될 것인지, 그다음에 코발트를 과연 얼마나 적게 쓰고서는 이런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드는지,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바나듐 배터리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VIB 같은 이런 것들, 이런 신소재들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차 전지를 포함한 에너지와 관련된 돈의 흐름, 전략들, 김선규의 에너지머니는 또 이어집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